자,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강경동에서 왔어요. 예, 강경동에서 이거 박준구라고 합니다. 강경동에서 오신 박준구 씨,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사는 건 얘기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자동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쪽도 예. 하체, 뭐 엔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네, 하부, 뭐 도장. 아, 도색 쪽이군요. 도색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도색을 그 맞추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뿌리는 쪽입니까? 색 조색하는 쪽입니까? 다 아십니까? 다 같이 하고 있어요. 다 아십니까? 아, 다 하면 전문가야. 다 하면 전문가야.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7, 8년 정도. 8년? 7, 8년? 네. 보통 몇 년 해야지 그 시내 경지에 오릅니까? 뭐 하긴 알면 1, 2년 하면 잘하고 1년 하면 잘하고 7, 8년이기 때문에 지금 도사고 거의 도사 수준. 신급, 신급. 신급, 도색의 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 도장이 왜 어렵냐면 색깔이 그 햇빛을 받아서 퇴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뭐 보통 요새는 잘 나와가지고. 요새는 뭐 잘 나와서 색깔이 안 변합니까? 네, 그렇죠. 뭐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쉽구나, 옛날보단.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예.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사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분들이 신청한 노래가 지금 우리 네티즌 중에 선택과 집중님이 너무나 오늘 마음에 든다는 거야. 선곡이. 그래서 어느 분들인지 참 보고 싶다고 했는데 딱 나오셨어요. 오늘 주로 신청하신 곡이 어느 분이 신청한 노래예요, 주로? 이분이? 본인이 다 신청한 거예요, 오늘 신청한 노래가? 예, 맞습니다. 취향이 그러면 이분하고 선택과 집중님하고 플러스 5점 준대요. 그래서 예, 플러스 5점 일단 얻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선택과 집중님은 정확히 맞췄어요. 초중으로. 초중으로 정확히 맞았어요. 네. 33입니다. 네, 33. 3땡. 33. 개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좋은데 우리 그 나오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하고 90점이 넘으면 오늘부터 사귄대. 그 지금까지 사귄 게 아니었어요? 예, 지금까지 뭐였어요? 썸녀?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데이트하는. 아, 손은 잡았고 뽀뽀는 아직 안 했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뽀뽀하는 날이네요. 네. 네, 95점 넘어가면 알았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도 아주 미인이에요.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뭐 전부다. 전부다. 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네. 아. 야. 야, 전부다 마음에 들면 살아야 돼. 전부 다 마음에 들면 살아야지 뭐 어떡할 거야. 다 마음에 드는데. 그럼 여성분은 이 남자분이 95점만 꼭 넘어야지만 사귈 거예요? 95점 안 되면 그냥 안 사귈 거 오늘 끝날 거야 그냥? 네. 아, 내일 또 오네. 냉정하네. 아니 계속 들려한대요. 아, 둘이 분이서 95점 될 때까지, 계속 와서. 아, 헤어지기는 싫구나.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여기가 가수분들도 와서 좀 이게 탈락을 많이 해요. 못하겠다. 예, 어려워요. 어느 세월에 95점이 되려는지 처음부터 통과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지 뭐. 잘하면 통과하는 거지, 그죠? 잘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네티즌분들은 뭐 정말 냉정하고 솔직해요. 가식이 없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옆에 있다면 어떻게 샤시대로 이렇게 맞을까봐. 근데 이제 네티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안 맞으니까. 네. 자, 그럼 긴장 푸시고 잘해주라고 다 적극 지지한대요, 오늘. 네, 계신 분들이. 자, 95점 꼭 맞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오늘 꼭 행복한 밤이. 오늘 그냥 풀로 가는 거예요, 그냥? 95점 되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냥 오늘 그냥 집 짓고 다 그냥 뭐 자식도 농사도 다 짓고 오늘 다 해버리고 오늘 다 해버릴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야, 아주 그냥 오늘 그냥 풀 코스로 그냥 다 끝장낸대요, 그냥.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서른쯤에. 아하, 김광석 씨 노래가 나갔더니 김광석 씨 노래 서른쯤에를 불러준대. 네. 자, 그럼 서른쯤에 가겠는데요. 김광석 씨 노래가 키를 올려줘요? 아니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좋아요. 어려워요, 김광석 씨가. 굉장히 어려워.
막상 부르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노래입니다. 굉장히 키도 높아요, 은근히. 빨리 하려고 하라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간발의 차로 그냥 급하시네.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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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10점 넘는 것도 더 어렵고. 아, 멀어져 간다. 가수도 95점 못 넘어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났습니다. 점수들이 지금 안타깝고 슬프고 애절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에, 게임 오버야. 끝났어 이제. 좋아하는 것과 잘 부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엄청 노력하셨겠지만 78점
또 우리 선택과 집중님 주셨고 에디티님은 마음은 100점 드리고 싶지만 80점 드립니다 하셨고 내게 예쁜 그녀님은 선곡이 아쉽네요 긴장해서 1절은 버렸고 77점 이야 저음 노래들이 많은데 왜 하필 광석이 거로 하셨습니까 좋아하는 노래보다 잘 부르신 노래를 선곡하시길 바랬는데 저음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기회 더 주세요 형님 듣는 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의미 있는 노래라네요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네. 네네 그럼 뭐예요? 아니 왜 방석을 갖고 오세요? 그럼 뭐예요? 한국도? 아, 집에 있는 거 다 털어 갖고 오신 것 같아 자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연세를 알아맞히는 분한테 맥주 3병 네 맥주 3병 네. 자 기회는 딱 한 번 한 번씩 한 사람 한 번씩 자 75세 또 네 75세 또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돌아가면서 아 그게 왜 나를 많이 봐 62세 또 네 자 67세 67세 또 우리 언니 65세 또 64세 64세 네 우리 이쪽 언니는 79 전부 다 틀렸고요 85세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85세. 네, 85세. 자, 85세. 네. 자, 그럼 이분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무슨 기회냐면, 이 노래가 이분한테 안 맞았대. 그러니까, 저음 노래. 저음 노래. 제일 잘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방법을. 이제 방법 알았으니까, 정말 열창을 해주자면 안 돼. 감정, 필, 뭐, 이게 어색하게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정말. 쥐어짜내서 온신을 다해서 내가 진짜 절벽 위에 있는 소나무에서 매달려갖고 한 손을 놓고 또 한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기서는 무슨 망신이야 그때 아가씨 네. 불렀을 때 그 노래 자자자 뭐 아가씨 불렀을 때 빨리 노래. 뭐 빨리 빨리 기회는 단 한 번 이제 또 발자국 예 네? 발자국 뭐 에메랄드 캐슬에 아니요 누구 거 발자국 그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고요 아, 발걸음이 먼데이 키즈의 먼데이 키즈 거 어 뭐지 발자국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 잘해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걸 골랐어. 뒤에. 아 원래 이 노래 잘 불러요? 발자국.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불러요. 아 계속 이거만 불러요? 먼데이 지키지 거로. 내가 볼 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선을 쯤에 보다도. 아 무슨 말씀 안 될까요? 예, 야 쉽지 않은데 이거. 자, 자 가봅시다네. 네, 자 저분들은 저 입구를 못 찾으셔갖고 못 나오고 있어 아까부터. 네 들어가세요 다시 한 발자국 못 가놓춘 몇 걸음 다시 떼다 멈춘 가슴이 울다 내가 네 발자국 따라 몇 번 울다 또다시 제로 몇 번 울다 도대체 나는 몇 번이나 울다 눈에는 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서 흐르다가
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도 모르잖아. 와 너무 창피하다.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자 우리 같은 편들은 다 100점이지 뭐. 근데 냉정한 네티즌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늘 안 되는 날이래잖아. 오늘 안 되는 날이고 노래방 18번 곡을 바꾸세요. 그동안 친구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그 서군거리야. 응. 서군거래잖아요. 친구들이 나쁘대잖아. 두 번 냉정하게 하죠. 말을 해주라고. 왜 그 그냥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응. 첫 곡이나 이 곡이나 77점 나오잖아. 77점. 응. 변동이 없대 오늘은. 응. 안타깝대. 돌리시래 그냥. 감사합니다. 응. 자 술을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술 한 병씩 돌리고 일단 에, 오늘은 꽝이야 이제. 오늘은 뭐 뜨거운 밤을 못 보내겠어 오늘은. 에, 안 되겠어. 다음 주에 돼요, 다음 주에. 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한 곡을 수백 번씩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아, 안타깝습니다. 네. 자,